덕지 크리에이터 안구입니다. 저는 지금 베스킨라빈스에 방탄소년단 블록팩 세트랑 포토카드 세트 픽업하러 가고 있어요. 무슨 아이스크림을 사는데 티켓팅 하는 줄 알았어요. 계속 튕기고 제 앞에 막 대기자 1600명 있고 막 그랬거든요. 아, 아니 30분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는 거만. 박스가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디자인이 그 세븐 케이크보다는 훨씬 예뻐요. 그러면 녹으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귀여워. 모양을 빼볼게요. 8개가 들어있네요. 아름의 엄마는 외계인이고요. 여기 이렇게 사인도 들어있고요. 와, 상큼하고 예쁘다. 이건 석진군의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윤기군의 슈팅스타. 지금 막 겉에 녹고 있어서 물기가 장난 아니다. 호석군의 민트초코. 사이즈가 되게 아담하네요. 이렇게 한 손에 손바닥만한 크기예요. 멤버들이 얼굴에 막 땀을 흘리는 것 같아요. 땀 좀 닦아주고 지민군의 뉴욕 치즈케이크예요. 아몬드 봉봉. 그리고 정국군의 그린티. 마지막은 단체 사진이 있는 아이스크림이에요. 8월의 맛으로 나온 보라보라가 여기 마지막에 들어있습니다. 블록팩은 말 그대로 이렇게 블록 모양처럼 생겨서 이렇게 쌓기를 할 수가 있죠. 아니면 이렇게 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열면 이렇게 그냥 똑같은 맛이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이 포토카드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지퍼백 안에 들어있고요. 열면 이렇게 블링블링한 포토카드가 들어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팝아트 스타일, 팝컬러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 예뻐요. 아까 그 패키지랑 그림은 똑같은데 배경사진이 다르네요. 뒤에는 뒤에가 예쁘다. 이렇게 사인 뒤에 투명한 하트가 여기 찍혀있어요. 저는 포토카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어가지고요. 아이스크림은 좀 인위적이긴 한데 약간 모형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합성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당연하겠죠? 아이스크림이 아까 저희가 촬영한 거 보셨죠? 잠깐 촬영했는데 막 줄줄 다 녹잖아요. 그래서 아마 모형을 들고 촬영했거나 합성을 했거나 했던 것 같아요. 옷도 제대로 나오니까 예쁘다. 보여줍니다. 아, 너무 예쁘다. 호석군이 이 아이스크림 컨셉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어떻게 들고 있는 것도 이렇게 들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색감이랑 이런 것도 다 너무 예쁘다. 우와. 뉴욕 치즈케이크. 생굴. 포토카드 실사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런 컨셉의 포토카드는 공식 굿즈로 없었잖아요.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이렇게 빠르게 리뷰만 보여드리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